태훈이 2에 19? 19 어제 왜 체크 하다 말았어요? 헷갈려서. 헷갈렸다. 오케이. 자, 오늘 좀 깁니다. 시작할까요? Animal race. Animal race. Animal race.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12의 뜻은? 12. Okay. Animal의 뜻은? 동물. 동물인데, 12마리라 했으니까, 동물들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붙었고요. 앞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Day죠. 그것들이 달리는 중이다. 라고 해도 되겠죠.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중에서? Day. are. Okay, running은 run으로 붙어 왔고, run의 뜻은 달리다. 달리다니까 무슨 시? 하다시인데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뜻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달리는 중인. 달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거나 또는 달리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 여기서는 12마리의 동물들이 달리는 것이다야 달리는 중이다예요? 달리는 중. 오케이. 얘 뜻이 달리는 이니까 무슨 시 됐고 어떤 시 됐고 어떤 시 앞에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달리는 중이다 됐네요. 오케이. 자, 나중에 다시 물어볼 때 기억해야 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말로 몇 마리의 동물들이 달리는 중입니까? 라고 묻겠죠? 네. 오케이. 개수가 궁금할 땐 영어로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몇 마리의 동물들이 달리고 있습니까?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그래서 개수가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How many? 오케이. 얼마나 많은? 됐습니까?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Come의 뜻은? 오다. 오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에는 무슨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뭐 또는 뭐? 두 또는 더. 오케이. 나는 네가 온다 하고 싶으면 You come. 누가? 네가 뭐 한다? 온다. You come일 때는 이 속에 두가 들어있으니까 come이 원래 모습대로 쓰여요. 근데 그녀가 온다 하고 싶으면 She come. 그렇죠.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야 돼? 오케이. 똑같이. 예. 그러니까 여기 he, she, it이었습니다. he, she, it 뒤에 하다시에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야 돼요. 네. who도 똑같이 he처럼 생각하고 she처럼 생각하고 it처럼 나도 돼. 오케이. 1등으로 누가 들어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1등은 누가 들어와요? 생기. 어? 생기.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who comes first 이렇게 되죠.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누가? 그 생쥐가. 뭐한다? 온다. 누가다 표시하면 누가? The mouse가. 뭐한다? comes 한다.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does 들어있는 이유는 the mouse 앞만 길어봤자 했더니 it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does가 들어있는 형태. come이 아니고 comes.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은 당연히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아 참, 그리고 어제 쓰기 할 때 first 틀렸었어. 이번에 틀리지 마시고요. 이 질문은 2등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2등 누구예요? 2등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Okay. The cow는 앞만 길어봤자 오케이. 암소니까
C죠. 됐습니까? 오케이, 암소라메. 됐습니까? 그러니 그래도 어쨌든 C라도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Doe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3등 누구예요? 몰라요? 어? 호랑이죠.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호랑이 가인데 잘못 써놨네. Okay, the tiger. 한번 길어봤자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 마리니까 it. 어쨌든 여기 또 does가 숨어 있어야 되겠네요. Okay.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지금 몇 등까지 소개해 줬어요? 3등까지 소개했죠. 3rd까지 소개했죠. 그러면 12 빼기 3 하면 9. 그래서 9마리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죠. 오케이. 이제 몇 등 물어볼 차례예요? 4등. 4등이죠. Who comes first? Who comes fourth? 4등은 누구 들어와요? 토끼죠. The rabbit comes forth. The rabbit comes forth. Okay. 다음은 몇 등 물어볼 차례예요? 5등. 그렇죠. 그래서 Who comes fifth? Who comes fifth? Okay. 그래서 5는 뭐예요? 5는 5죠. 근데 다섯 번째는 Fifth. Okay. 5등 누구 들어와요? 드래곤. 용이죠, 용. The dragon comes fifth. The dragon comes fifth. Okay. 6등 물어볼 차례죠.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6등 누가 해요? 뱀이죠. The snake comes sixth.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동물들이 달리기 왜 했어요? Animal race 왜 열었어요? 이거 띠 정하는 거, 띠 순서. 띠? 그래. 무슨 띠야, 혜원이? 용띠. 용띠. 네 동생들 무슨 띠야? 한 살 동생들. 뱀띠잖아. 몰랐어요? 한 살 언니나 아니면은 한 살 언니나 아니면 뭐 누구야? 어, 오빠들은 무슨 띠야? 토끼띠잖아. 몰랐어? 혜원이랑 혜리랑 몇 살 차이나? 세 살. 세 살 차이나면 그럼 언니는 몇 무슨 띠야? 소띠잖아. 어?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계속해서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몇 마리 뛰는지 궁금하대. 이거요? 네.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이제 몇 등 물어볼 차례야? 7등이죠. Who comes seventh? Who comes seventh? 오케이, 그랬더니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그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또는 무엇이 오니 일곱 번째로 해도 되고 또는 누가 오니 일곱 번째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o? Yes, he is. 뭐 방금 했는데 뭐. 오케이. 누가 7등인지 궁금하면 뭐라고요? Who comes seventh? Who comes seventh? 방금 했잖아. 그 다음 계속해서 Who comes eighth? Who comes eighth? 8등 누구예요? 8등은 바로 양입니다. The sheep comes eighth. The sheep comes eighth. The sheep comes eighth. 이제 몇 등 물어볼 차례예요. 그래서 Who comes ninth? Who comes ninth? 오케이. 9등 누구예요? 원숭이입니다. The monkey comes ninth. The monkey comes ninth. 오케이. 그 다음엔 이제 몇 마리 남았어요? 이제는 뛰고 있는 애들. 3마리. 그래서 다음 문장은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Still의 뜻은 여전히. 여전히 아직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종류의 말은 무슨 시라고 하느냐? 어찌 시. 어찌 달리는 중이라고? 여전히 달리는 중이다. 아직도 달리고 있는 중이다. Who comes tenth? Who comes tenth? Who comes tenth? 그랬더니 10등은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Okay. Who comes 11th? Who comes 11th? Okay. 그럼 11등은 The dog comes 11th. The dog comes 11th. Okay.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Okay. 몇 명이 뛰기 시작했어? 그러면 마지막 오는 애는 몇 등이야? 12등. 12등. 그러면 12번째 12등은 뭐였더라? 12. 12대였죠. 12. 됐습니까? 12는? 12. 그렇지. 됐습니까? 꼴찌는 누구예요? 애기. 그래서 꼴찌는 잘 기억하네. 그래서? The pig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오케이. 요거 글을 잘 알고 있으면 무슨 띠 전에 무슨 띠고 무슨 띠 다음은 무슨 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말하기 다 했어요. 어제 틀렸던 거 오늘 틀리지 마시고요.